자, 그럼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 때요.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네, 종목 반갑습니다. 궁금하신가요? 예, 현대중공업이요. 네, 현대중공업.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13만 4,500원에 15%요. 네, 13만 4,500원에 15%. 네네. 혹시, 언제쯤 사셨나요? 한참 돼서 한 1, 2년 된것 같아요. 제가 사놓고 네. 계속 떨어져가지고 제가 보지도 않았어요. 아, 수익이 근데 요 며칠 났는데도 못 보니까, 보신 거예요? 예, 최근에 조금 올라와가지고, 예, 제가 어떻게, 조금 올라왔을 때 팔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가지고요. 네. 최근 들어서 또 조선주 또 상승세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은현영님, 네. 어떻게 할까요? 예, 뭐, 최근에 꾸준히 좀 올라왔어요. 저는 뭐, 조선주, 여전히 저는 몇년 전부터 조선주 사선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쪽이고, 이 종목 2년, 3년 뒤에 15만 이상 못 간다고 얘기하고 있는 주식인데, 그 사이에 뭐 16만 원까지 올라간 적도 있지만은, 일단 조선주는 분명 턴어라운드입니다. 턴어라운드인데, 문제는 이게 밸류의 문제라는 거죠. 일단 수주가 많이 늘어났죠. 확실하게 이제 실적은 좋아져요. 이 회사 수주 잔고 추이를 보게 되게 되면 2020년도 수주가 11조 원이었어요. 11조 원이었고, 그 다음에 2021년도에 수주 잔고가 22조 원, 작년도는 33조 원입니다. 해마다 거의 10조 원씩 늘어났어요. 이 회사가 지금 연간 매출액이 올해 10조 원 정도 되는 거니까, 대충. 약 3년치 정도 수주 일감을 깔고 있어요. 깔고 있어서 이제 그동안 이제 성과도 높은 상태에서 받은 것 자체가 특히 작년도 성과가 높았기 때문에 실적이 작년도 특히 수주 받은 것 자체가 양질이기 때문에 아마 2024년도 5년도 가게 되면 아마 이 회사 거의 영업이익 기준에서 보면 보시면 아마 거의 1조 원 정도까지 올라갈 겁니다. 그렇죠. 지금 내년도에 8,700억 그다음에 2025년도 1조 3천 이거 나온다고 좀 봐요. 나온다고 보는데 근데 2025년도를 보자고요. 2025년도가 모든 앞서 이제 2차 전지도 2025년도를 보는데 왜냐하면 올해 경기 안 좋고 내년도는 실적 턴어라운드이기 때문에 2025년도를 보고 가거든요. 지금 반도체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도 2025년도 실적을 보고 가거든요. 그럼 이 회사 2025년도에 영업이 1조 3천억 원에 단기순이익 8천억입니다. 주당 EPS가 9,400원입니다. 현재 주가 기준에 가지고 오늘 주가 뜬걸뺀난 PER 12배입니다. 자, 경기 관련 종목들 PER 12배다. 주가 싸냐 비싸냐? 싸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수주가 올해도 증가되어야 되는데, 현재 제가 1분기 때 조선업 종의 수주 추이를 보게 되면 작년 대비해서 거의 40% 감소해요. 수주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작년도 수주가 많았는데. 그래서 이부터 조선회사들도 작년도 수주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낮춰잡았어요.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그래서 수주 모멘텀도 올해는 없어요. 대신 여전히 성과 자체는 강세입니다. 그래서 실적은 턴어라운드고, 어려운 국면은 다 벗어났기 때문에 주가는 안 빠지겠지만은, 이제부터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밸류에이션이 따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 작년도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조선업종만 유일한 턴어라운드였어요. 다른 쪽 같은 게 작년도는 다 상반기 정도까지 작년도 하반기 때 적자난 그 롯데케미칼 중심으로 한 철강주도 작년 하반기 때 거의 적자가 났으니까. 상반기 때 대부분 다 흑자, 하반기 때 유일하게 그래도 적자에 흑자 나서 조선주밖에 없는데 올해는 대부분 다 경기 관련 종목들이 작년도 적자가 났던 대한유라 롯데케미가 중심으로 해서 올해 흑자 전환을 염두에 두고 있고 그것도 턴어라운드거든요. 그러면 매수 자체가 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 자체는 제한적이다. 그래서 목표 주가 현재 주가 수준 자체도 저는 그렇게 싸지가 않다고 보고 있고 다만 턴어라운드 실적이 어려운 게 벗어나서 주가는 우상향할 것 같은데 목표 수익은 짧게 잡으셔야 될것 같아요. 12만 5천 원이요. 원래 제가 이게 뭐 13만 원 정도 잡아드렸던 쪽인데 일단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진단했을 때 아마 12만 5천 원 정도 잡아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12만 5천 원 정도가 현재로 봐서는 이 종목 매매할 때는 장이 안 좋으면 10만 원까지 내려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0만 원에서 12만 5천 원 사이에서 매매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예,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네, 12만 12만. 5천 원까지. 네, 12만 5천 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아쉽지만 12만 5천 원 왔을 때 손절하시는 방법을 말씀 주셨거든요. 어떠세요? 아, 네. 제가 원래 좀 빨리 손절을 생각했대서요. 계속 안 올라가지고. 네. 요새 조금 더 조금 올랐을 올라오니까. 때, 네. 조금 더 예. 올랐을 때 선전하시는 방법, 네. 참고해 보세요. 그러면 12만 5천원까지 언제 좀 올라올 수 있을까요? 언제쯤이면 반등이 나올까가 궁금하신가요? 짧게만 네. 체크를 할수 있을까요? 예, 저는 이제 뭐 종합주까지 함께 봐야 되는데요. 제가 이번 반등 목표치를 저는 개인적으로 2,650 정도 좀 보고 있는 쪽이거든요. 조정이 좀 네네. 나왔는데, 예. 마치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일단 1차적 목표로 본다 한다면 그 가격대가
아마 현대 중공업도 아마 12만 원 정도 언저리 정도 약간 돌파하는 수준이 좀 되지 않겠는가?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진단까지 참고하셔서 잘 빠져나오시고 다른 종목들로 계속 수익 챙겨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